이번에 종로 쪽에 자전거 도로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새롭게 개통한 자전거 전용 구간은 종각에서 종로 6가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많은 자전거인들의 청원으로 힘겹게 개통된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청계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종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그동안 부러워하던 유럽 못지않은 자전거 인프라가 생긴 셈이죠. 뿐만 아니라 종각에서부터 여의도까지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까지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여의도에서 중랑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입니다. 지금 이거를 누른 지 한참 됐는데 신호가 안 바뀌고 있어요. 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됐다. 마포대교 북단에는 버튼 신호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눌러도 동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포대교 북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종로까지, 시내 중심까지 이렇게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우선입니다. 우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를 좀 배려해주는 그런 차선이에요. 맞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띈 도로는 아닙니다. 차량이 자주 끼어들고 특히 이렇게 우회전 받는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선이 변경되는 부분에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 측면과 후면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들도 바깥 차선을 달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잠시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전거 우선이라고 페인트 칠해라도 돼 있으니까 왠지 자전거 타는 입장으로서는 좋네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주위에서 지나가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려 한다면 무조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직진 차량 우선이지만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니 양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해주세요. 그래봐야 어차피 횡단보도에서 다 만난다고요. 운전자분들께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제발 안전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짝 붙어서 추월하게 되면 뒤에서 오는 차들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애호개 역이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애호개를 지나고부터 차들이 거칠게 어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주세요. 아현동 고갯길이 나왔네요. 이런 언덕길에서는 자전거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현재의 페이스대로 달리면 됩니다. 고갯길을 넘었다면 당연히 내리막길이 나오겠죠? 하지만 자전거의 브레이크는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빠르게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신나게 달리다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도심에 접어들자 더 이상 자전거 도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무리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첫 번째 자전거 라이더를 발견했습니다. 반갑긴 반가운데 이런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주세요. 그렇게 차량들을 뚫고 달리다 보니 마침내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은 세종대로 사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자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지 10초도 안 돼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차들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차량 한 대가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횡단보도를 막지 않으려는 운전자의 배려였네요. 끌고 횡단보도로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다. 웬일이야. 자, 첫 번째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까요? 오, 양쪽으로, 이야, 되게 잘 만들었다. 이 바닥에 보시면 LED등이 쫙 깔려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청계천도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청계천이랑 종로랑 자전거 도로가 이제 완성이 돼서 시내 도심도 자전거로 잘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유럽식이다. 되게 좋다. 잘 만들었다, 진짜. 앞에 경찰 아저씨도 지키고 있어요. 뭔가 단속 같은 걸 하시나 봐요, 여기서. 여기서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횡단보도로 가나 봐요, 옆으로. 저는 계속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갑니다. 고고!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지금 확실하게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뭐랄까 굉장히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박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자전거 타는 입장으로서. 아까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괜시리 허무해지더군요. 다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이런 거 들어오시면 다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분들이.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 앞에서 다 저렇게 이렇게 다 지키고 계세요. 와. 야, 자전거 도로 되게 잘 해놨다. 쩐다. 와, 대박인데요, 이거? 맨날 한강만 타다가 이렇게 시내에서 자동차랑 같이 달리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연계한다면 서울 도심의 공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차, 조심.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버스가 들어온지 잘 살펴야 합니다. 차량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는데요. 제가 다가서자 단속요원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도심에서의 자전거 운행도 전혀 걱정이 안 되더군요. 택시가 살짝 밟고 있어요. 지금 원래 여기 자전거 도로 오토바이는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은 계도 기간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토바이도 들어오면은 과태료 4만 원이거든요. 종로 3가까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왔거든요. 처음에 완전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LED등이 쫙 밝혀져 있어서 뭐랄까 차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되게 안전하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길을 이렇게 잘 깔아놨는데 이 길을 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버스 때문에 좀 주의해서 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버스 때문에 옆으로 길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언제나 주의를 유의해야 하죠. 곳곳에 다 이륜차 과태료 표지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 계도 기간이 2개월이나 되니까 그 사이에 많이들 알려지겠죠. 그리고 자전거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교통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여기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정지선 앞에. 깔끔하게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보자 서울 시민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사라졌어요. 자전거 표시는 있는데 잠깐 사라졌습니다. 제 뒤에는 버스가 저를 막 끌면서 따라오고 있고요.
다시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끊겨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자, 멈추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좋은데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는 일단. 하여튼 저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종로 4가 광장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종종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왔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혼잡한 구간이라 다시는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잘 정비된 걸 보니 기분이 좋네요. 이쪽은 다시 반갑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딱히 자전거 도로에 차가 끼어든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끊겼는데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마다 자전거 도로가 끊기네요. 버스 정류장이 나올 때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끊기니 주의하세요. 우회전하는 차 조심하고요. 그렇게 저는 종로 5가를 지나서도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대문이 보이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종점인가 봐요. 바닥에 보시면은 정지 자전거 전용차로 종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종로 자전거 도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동대문을 지나 청계천으로 향했고요. 도심 한복판의 야경이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중랑천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장인데요. 여기부터는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자, 여기부터는 청계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 이쪽 청계천 자전거 도로 달리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 청계천 자전거 도로는 보시다시피 1차선이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1차선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1차선으로 가야 돼요. 보시다시피 청계천은 언제나 혼잡합니다. 자, 속도를 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나.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며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와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차선으로 달리니 더욱 낯설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이 많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종로 자전거 전용 도로는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왜 청계천은 아직도 이런 걸까요? 청계천 자전거 도로도 종로처럼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내로 나올 일이 있을 때마다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게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전거가 단순히 레저 스포츠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몸도 튼튼해지고 덤으로 도심 미세먼지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아쉽지만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청계천을 따라 달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서울시 자전거 도로 한번 달려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왜 유럽 자전거 도로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쯤이면 한강 자전거 도로 뭐 이렇게 도심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가 생겼습니다. 유럽 못지않은 자전거 인프라가 생긴 거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자전거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